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학교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나그 얘기 들었어. 맞아. 교실 종말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학교 그 등록금 좀 환불해달라고 약간 그래서 대학교 붕괴론이라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학교라의 역할을요, 지식을 전달한다라는 걸로만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요, 그 반대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는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요, 지식 전달하고 이 평가 같은 거는요,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 사회는 지식을 활용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또 이 삶을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교 학장인 미노체 샤피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의 직업은 두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와. 네. 따뜻한 관계. 따뜻한. 앞으로 이 미래 사회에 그러면은요, AI가 앞으로 주도하는 사회다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AI가 주도하는 사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노동력입니까? 지력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로 감성적인 측면에 있다. 이것을 키우는 게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식적인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고 AI들이 다 대신 해줄 테니까 그치.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감성, 공감 이런 거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대면 수업 그리고 또 이 온라인 수업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녹여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